이번 영상은 알파카 젤을 이용해 니트 네일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팁에 베이스 젤을 발라주시고요. 그러니까 고객님 손에도 마찬가지죠. 네, 고객님 손에도 베이스 젤. 저는 그라시에서 나온 통젤을 통 베이스 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젤을 먼저 발라주시고 네, 30초 큐어링 해주시고요. 베이스 젤을 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켄지코에서 나온 빌더 젤을 이용해서 네, 한번더 두께감을 만들어 주거든요. 예전에는 빌더 젤을 이용해서 많이 두껍게 한 다음에 컬러 젤을 바르고 그다음 탑 젤을 발랐는데 요즘은 빌더 젤을 이용해서 얇게 한번 발라주고요. 그리고 나서 컬러 젤 투컷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더 젤을 이용해서 한번더 두께감을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탑 젤을 발라주면 훨씬 더 오래 가더라고요.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작년에 박람회장에서 구입한 그라시아에서 나온 알파카 컬러거든요. 자, 여기 이제 그레이 색깔이에요. 그레이 색깔인데 투콧 먼저 할게요. 투콧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엠보 파우더하고 이 컬러를 섞어서 니트 느낌을 낼 거거든요. 일단 투컷하고 보여드릴게요. 30초 큐어링 다음에 다시 한번 투컷. 30초 큐어링 들어갑니다. 알파카 컬러 그레이를 투컷한 상태고요. 이제 알파카 컬러를 이용해서 제가 엠보하고 섞을 거거든요. 적당량을 덜어주시고 여기에 켄지코에서 나온 실키 엠보 파우더 약간 볼륨감 있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엠보 파우더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약간 묽어도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엠보 가루를 좀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점성이 밀가루 반죽하듯이 좀 점성을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할 때 훨씬 편하거든요.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이 정도 점성이 있을 때 약간 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이 정도 점성이 있을 때 작업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중간중간, 닦아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 올려보도록 할게요. 길게 모양을 이제 니트 짜임 형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두께감 올려주시고요. 이 알파카는 가을, 겨울에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물론 봄에도, 지금 이제 옷가게 같은 데 가면, 많이 니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느낌의 복고풍, 요즘 그게 유행인가 봐요. 복고 느낌의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니트도 그런 느낌이 복실복실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모양 틀을 잡고요. 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중간에 이렇게 갈라주시고요. 머리 따듯이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머리 닦는 것처럼 양갈래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네,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다듬어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모양을 잡아주셔야죠. 꼬리 쪽이 이렇게 네, 내려간 쪽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작업이 편한 것 같아요. 라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잘 다듬어 주시면 네, 모양이 예쁘게 나오겠죠? 이렇게 예, 니트 짜임처럼 이렇게 알파카를 했는데요. 요거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30초 큐어링이 끝났고요. 알파카 같은 이런 느낌은 유광 탑젤보다는 무광 탑젤이 훨씬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무광 탑젤을 바르실 때도 너무 많은 양이 예, 묻으면 좀 골이 없어져 보이니까 적은 양으로 예, 발라주시고, 만약에 양이 좀 많이 발라졌다 싶으시면 다른 브러쉬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좀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잘 결이 뭉그러지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120초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큐어링이 끝났고요. 보면은 니트 조직이라 조직처럼 이렇게 머리 딴 것처럼 표현을 하셔서 네, 가을에 따뜻한 느낌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따뜻한 느낌의 젤 레이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엠보를 이용한 네, 알파카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